아니 왜 집에 안 가고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길. 아, 저 오늘 효심 씨를 못 봐가지고 좀 보고 가려고요. 아, 효심이 지 집에 갔겠지. 아니 여기 온다고 방금 통화했거든요. 그 효심 씨가 저 여기서 기다리대요. 어머니. 아, 나 정말 못 살겠네 진짜. 응?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어. 어? 또 오셨나요? 아침에 뵙고 또 뵈니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근이랑 잘 지내셨습니까? 당근이 안녕. 네. 당근아 고모부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니들 뭐 하니? 아. 효진이는? 그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네 정말. 이거. 아유, 하여간 하루 종일 따라다니네. 하루 종일. 어? 어머님. 넌 또 뭐? 그러지 말고 아가씨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 왜 다들 나서서 이래?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나 태호 쟤 때문에 정말. 쟤 지금 뭐 하니? 라면 끓여 먹는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뭐? 라면? 어머니 여기 찬밥 없습니까? 그 김치는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죠. 김치. 이건가? 내 저 녀석을 그냥. 아유 어머니. 아니 네가 뭘 한다고 나서서 이래. 내가 간장 공장 아들만 돼도 안 그런다고 했잖아. 간장 공장 아들보다 더 착하고 소탈한 사람이에요. 요즘 저런 사람 없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집안 환경 따지고 스펙 따지고 니 돈 내 돈 따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태호 씨만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저는요 어머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그래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효준 씨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효준 씨도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저하고 당근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이서방 사랑하면 시험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시험 끝나고 혼인신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사이가 변호사가 되든 셔터맨이 되든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는 사위로 받아들이시겠대요. 아니, 저 정말 그러셨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가씨하고 태호씨 그만 허락해 주세요. 아가씨, 태호씨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도 사위 되실 분 보셨죠? 아버님도 마음에 드시죠? 에이가,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시아버지한테 너 쇼하지 마. 알았어? 아, 어머님. 응?